여, 마이 프렌드 황 여사. 여기 장사도 드럽게 안 되는데 그냥 백숙 먹으러 같이 가자고. 팔로 팔로미. 뭐라는 거야? 팔로미. 팔로미. 아이고 야, 보청기를 바꿔야 아유, 되나? 안 들리네. 됐어 됐어. 어차피 황 여사는 걸음이 느려가지고 우리는 못 쫓아온다고. 아이고 운동 중이지 그거. 아이고. 너는 잘 걷어서 좋겠다. 학사분 너희 집이 대대도 아주 잘 걷었지.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도 창씨 개명한다고 했을 때 네가 아버지가 가장 먼저 뛰어가가지고 서명하고 요시모토 준이치로 바꿨었지. 그게 뭔 자랑이라고 막 동네에서 막 내가 처음 얻어바꿨다고 일방했어요! 일방했어! 아저씨 그만하세요. 직색부다세! 일방했어! 아유 정말 짜증나. 아이 오빠 됐어. 이 집 오래 있었더니 곱창 냄새가 배이네. 아유 다 저 알맛이 옆에 있어서 그래. 하여간 우리 김씨 할망구 냄새 잘 맞는 거 알아줘야 돼. 어, 네가 아버지도 냄새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맡았다고. 그 일제시대 때 마을에 독립군들 숨어있는 데를 냄새를 다 맡아가지고 그 독립군들을 찾아내는 바람에 독립군의 절반이 죽어나갔지. 어? 해방이 네가 아버지 때문에 늦어진 거야. 네가 아버지 때문에 해방이 늦어진 거라고! 또 막 일파 됐어요. 일파! 내가 찾았다 일파 됐어요. 일파 됐어요. 한번 직접 직접 그랬어. 아우 아주 매국노. 이 언니는 하여간 멋을 몰라. 좋겠다. 너희 집은 그냥 멋을 알아서 좋겠어 아주. 하기사 너희 집이 그냥 대대로 옛날부터 멋을 알았지. 너희 아버지도 그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단발령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가지고 막 머리 헐떡헐떡 깎고 막 자랑스럽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안돼 감지가 난다요. 니뽕필 됐으네. 와 감지 난다요. 당구바지 5분만 됐어요. 그러다가 그냥 독립군의 손에 그만. 아이고 Dear my friend Mrs. 황여사. 어? 야 그러니까 주자복에 여기 있지 말고 놀이동산을 가자고. 따라와. Follow, follow me. 어딜 가자는 거야? Follow me. 아니 어딜 따라가냐고 follow me. 아 보청기가 바꿀 때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거. 아유 됐어. 어? 이 언니는 하여간 같이 하자는 거 더럽게 안 해요. 참 되지 그걸. 아이고 너 말 잘했다. 너 집이야말로 같이 하자는 거를 정말 더럽게 안 해. 어? 일제시대 때 우리 광복했을 때 다 그냥 동네 나가서 만세 부르자 그랬더니 너 집은 막 질질 짜면서 그냥 일본군들 배웅해야 된다고 부산 안 가가지고 막 사요나라! 사요나라 요시모토 춘이체! 포겠기 됐까? 간다요! 니뽀피 간다요! 됐어요. 하다가 그냥 신용 잡배들한테 그만. 이 언니가 얘는 동네에서도 생파하고 친일파인데 얘는 아니 일본놈이야 일본놈. 아이고 그러지 마라. 언니, 언니가 그렇게 악담을 해대니까네. 어 친한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사는 거 아니야. 맞아. 그래 너희 집은 친한 사람 만나서 좋겠다. 너희 아버지가 옛날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친구 사귀기를 그렇게 좋아했지. 사귈 사람이 없다 없다 일본 순사를 사겨가지고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막 그냥 브랜도다 브랜도다 그러더니 막 일본 술집에 가가지고 막 간파이 간파이 아 사케 오이시데 또 지가 돈 낼 때 되니까 막 간파이 하다가 뿜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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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네. 또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사쿠라 휘날리며 흩날리는 사쿠라가 이러다가 그냥 또랑에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만 사요나라. 아이고 그거 다 지난 얘기를 지금 해. 어? 벌다 받았잖아 왜 그래? 받았어. 아이고 진짜. Dear my friend 황여사. 갔다 오지 마 더우니까. 여기 늙음하지 고생하지 말고 우리랑 저기 여행 갑시다. Follow, follow me. 어딜 가자는 거야? Follow me. 언니 그래?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.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지 못해. 그래. 좋겠다. 너희 집 솔직해서 아주 좋겠다. 하기사 너희 아버지도 그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이 우리 마을을 막 그냥 총으로 다 둘러싸고 독립군들 숨어있는데 말한 사람 한 사람만 살려준다고 하니까 너희 아빠가 숨도 안 쉬고 하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막 독립군 숨어있는 우물로 막 이라사이 마세! 이라사이 마세! 간빨이 마셔! 간빨이 마셔! 줄 안 서니까 막 저또 맞대요! 저또 맞대! 그다 사이 프렌드다! 오 사쿠라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언니 그만해! 나 지금 열 받으려 그래? 빡쳤을까? 야마도라스까? 언니 우리 여행 갈 때 쓰게 아이스박스는 하나 빌려줘. 야 너 지금 가져가면 되지. 우리 집 아이스박스를 왜 가져가?
하여간 아이고. 이 언니 남 돕는 꼴을 못 봐요. 그래 아이고.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. 하기사 참 넌 남 잘 도와서 좋겠어. 너희 집이 옛날부터 그 남 잘 돕는 걸로 아주 유명했지. 일제시대 때도 일본 순사들이 우리나라 전기 끊는다고 쇠말뚝을 가지고 산으로 같이 박으러 갈 사람 아니니까 너희 아버지가 막 순도 암시고 일본을 쓰야! 하더니 막 바로 그냥 순서들을 막 따라가가지고 언덕이라 또 힘들다고 막 순사들한테 화이토다! 화이토다가 노트상! 견빨바시야! 하더니 막 그 오한말을 가지고 막 있지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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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더니 막 삑사리가 나가지고 지발등을 찍어가지고 막 피가 분수처럼 나니까 아 스고이! 스게! 스게! 그러더니 지가 화가 나가지고 돈다요! 돈다요! 이 아마가 돈다요! 그러더니 정말 발을 헛디뎌가지고 절벽 아래로 돌아가셨지. 아유 하여간 이 언니 이렇게 꼬여있어. 그래, 그러게 왜? 언니 나처럼 사람들 좀 만나고 다녀. 이게 식당에 처박혀있지 말고. 뭐 하는 거야 처박혀가지고 혼자. 그래 너는 참 그 사람 만나기 좋아해서 좋겠다. 그 옛날 시대 때도 너희 집안이 대대로 사람 만나기를 좋아했었지. 그 일제시대 때도 한일합방 조약을 그 일본 순사들이 받으러 다니는데 너희 아버지가 그걸 대신 받고 막 그랬지. 그래서 막 온 동네를 막 쇼부다! 쇼부! 합방 쇼부다! 한일합방 쇼부 됐으네. 그래서 막 서명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쥐새끼처럼 일본 순사한테 가가지고 브라치다! 브라치 브라치! 그 사람 또 잡으러 가야 된다고 이라사이바세! 이라사이바세! 근데 또 가면 또 그 사람이 없어요. 그럼 빠꾸다! 대빠꾸! 대빠꾸 됐으네. 그러다가 정작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가 서명을 안 해가지고 일본군이 내려와가지고 다구리다! 다구리 됐어요! 그러니까 진짜 테스가 됐지. 그만해! 언니 어? 사람이 왜 이렇게 꽉 막혔어? 그래. 그러니까 외롭게 살지. 아이고. 우리는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. 그럼. 하기사 너희 집 그 예전부터 참 부지런했어요. 그렇지. 그 일제시대 때도 일본군들이 군량미 좀 걷어오라고 막 총칼을 들고 우리 동네에 닥쳤을 때 걷어올 사람 하니까 너희 아버지가 막 숨도 안 쉬고 하이! 손을 막 갑자기 들더니 동네 만석군 집으로 막 호라이! 호라이 됐어요! 호라이 그만! 호라이 됐어! 네. 근데 이거 장독을 열어보니까 이미 털렸어. 털렸으니까 하! 쓰게! 앵꼬다! 앵꼬 됐어요! 앵꼬다! 그러더니 다시 천석군 집으로 가자고 빵꾸다! 빵꾸! 대빵꾸다! 그러더니 또 일본군이 아우 잘했다고 막 소이 쓰게 막 칭찬을 해주니까 아 산다요! 산다요! 가오가 산다요! 그래 이만해져가지고 네가 아빠 거기서 멈췄어야 됐어. 거기서 욕심을 더부려가지고 일본군을 따라다니면서 뽀찌 됐네. 뽀찌 됐어요. 뽀찌 됐어요. 언니 그만해. 뭘 그만해? 죄값은 치러야지. 오빠 저 언니 신경 쓰지 마. 우리 그래. 둘만 좋으면 됐지. 아 그러면 됐지 뭐. 나는 김 여사를 더럽. 몸으로 말할게 내가. 더럽 더럽. 아 진짜 더럽다. 언니 더러워,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로 해. 그러니까 나처럼 사랑을 하면 사람이 밝게 변한다고. 그래. 언니도 좀 밝게 변해야 돼. 어두워 아주 그냥. 하기사 너 그 집이 그 옛날부터 변신의 기재였지. 옛날 얘기를 했다. 그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 징병으로 착출해 간다고 했을 때 너가 아버지는 막 지 혼자 살라고 지원할 사람 하니까 막 미친놈처럼 한국인 아니라고 바지를 내리더니 여기는 수건을 막 팬티 앞뒤로 끼더니 훈두시대! 훈두시대야! 훈두시대! 그럼 발에 있는 집신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막 집신을 발가락이 들어가지도 않는데도 막 앞뒤로 여기다 껴가지고 쪼리다! 쪼리다 했네! 근데 또 이 영감탱이가 내성 발톱이 있어가지고 막 피가 막 발톱처럼 쏟아내니까 쓰게! 쓰게! 막 스매끼리 어딨다요! 스매끼리 어딨다요! 그러다가 결국 스매끼리를 찾지 못하고 화다출혈로 그만. 언니 그만해. 언제까지 사람 열받게 할 거야?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돼. 그래? 손님이 왕인 거 몰라? 어? 그래. 사람이 좀 굽힐 줄도 알고 손님 비위도 잘 맞추고 그래야지. 그래 너무 딱딱해. 그래 맞아. 하기사 너희 집이 그 옛날부터 참 비위를 잘 맞췄어.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도 일본 순사들이 우리 마을을 막 둘러싸고 우리 철도 사업 해야 되는데 철도 같이 깔러 갈 사람 막 이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숨도 안 쉬고 막 오야지! 오야박! 오야박 일파 됐어요. 일파! 왔다시와 꼬봉 됐으네! 이렇게 막 미친놈처럼 막 소리를 지르더니 신이 나가지고 딴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막 팔을 이렇게 거치고 소대 나시를 막 만들어가지고 파리 파리 시다 파리 제주도 오행 대금 파리 철도 사업의 시다 파리 막 이러면서 상행선에서 빼빠지를 하시다가 하행선에서 오는 열차를 못 보고 그만. 언니 그만해!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돌아가셨나? 우리처럼 문화생활을 좀 즐기라고. 그래? 너희 집이 옛날부터 참 그 문화에 연관이 많았어. 옛날 일제 강점기 시대 때도 일본 순사들이 우리 동네를 막 둘러싸고 문화재 약탈하러 갈 사람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가 막 제일 먼저 손들면서 문화재 뿌리타임! 문화재 뿌리타임! 뿌리타임! 뿌리타임!
파리 뽀리 타임 하더니 막 네가 아버지가 일본 순사들도 못 찾는 그 문화재로 막 달려가가지고 선다야 선다 겐토가 선다야 그러더니 막 땅을 파가지고 막 도자기를 꺼내더니 냄새 맡더니 그 자리에서 깨고 후르꾸다 후르꾸다 짜발이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네가 아버지가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것이 진짜 조선 백자였어. 그래서 일본 군들이 막 야지를 놓으니까 네가 아버지가 스미마셍 스미마셍 하다가 주머니에 미리 뽀리 까놨던 옥새가 떨어지는 바람에 일본 순사들한테 다구리를 당해서 그만. 언니 그만해 정말. 시마이 시마이. 아니 무슨 시마이야.